할렐루야. 우리 처음 목사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그때 목사님이 너무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할 때 정말 저도 가슴이 얼굴을 못 봤지만은 가슴이 찢어지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왔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안간힘을 다 쓰고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고 이 조국을 위해서 이 교회를 다시금 또 새롭게 일으키고자 온갖 박해와 가운데서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여기 처음 한번 설교를 올 때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끌어안고 싶은 위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비록 낮 시간이지만 3일 식음을 전폐하고 또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지난 뭐 이틀 전에 검식한 어느 기도 어디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검식하면서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놀라우게 검식을 해가면서 40일 동안이나 또 계속해서 특별 작정 기도를 해가며 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과연 있겠나. 성령의 바람이 분명히 이제 이 남쪽 이 강주에서 적진에서 지금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통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 듣고 우리 오늘 강사님들 마음 들으니까 여기 하면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서치를 이렇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저런 이야기를 수없이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다 찾아내기 힘들어요. 다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제가 읽고 마가복음 1장 잘 아시는 말씀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마침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팡파레를 예수님이 지상의 복음의 첫 나팔이 이 구절입니다. 때가 찼다, 때가 왔다, 천국이 왔다,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는 것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21년, 722년에 아시리아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북쪽이 망하고 그리고 586년에 또 남쪽 나라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불타고 끌려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에서 70년을 지나고 또 100년을 지나고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흑기 4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암흑기라고 하는 성경곡의 말라기서 사이에 그 하나도 없지만은 거기가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 예수님이 복음의 첫 나팔을 울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성령의 부음을 받으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면서 예수님이 희년의 해를 증거케 하려 하심이라. 희년의 때가 50년에 그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희년의 새로운 천국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완전히 온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천국이 정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얼마 전에 7,000명 목사님들이 모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박원영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언언을 하면서 같이 언언을 하고 지금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5,000명이라고 하는 이 성녀들이 조계사 중심으로 한 번에 그냥 시골에서부터 다 올라가지고 5,000명이 쫙 하루 만에 모였는데 동안 거라고 겨울에는 절대로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못 나오는 시간인데도 65% 70%가 반대하는데도 나와서 대통령을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국회의장을 목을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도 벌벌 기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우리 목사들이, 거기는 5만 명인가 7만 명인가 성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10%, 15%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 한 달, 1년에 500억, 700억 되는 돈 그거 왜 우리 보고 관람료 받지 말라고 그러냐?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정의 감로수를 만들어가 파는 게 또 있대요. 그래서 이 성녀들이 종교 피난 왜 하느냐고 기독교를 은근히 또 한 번 바른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불교가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깔아서 좀 이렇게 약화시킬까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요, 그 명진 스님이라고 개혁자가 스님이 있습니다. 자성 스님하고 머리가 싸우던데, 보면서 불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얼마나 물질화되었는지, 얼마나 권력화가 되었는지, 살이 쪘는지, 그러면서 야, 우리 한국에 정말 이제 기회가 왔구나. 한번 기회가, 기독교가 정말 영성만 살아나면 반드시 새로운 한국의 역사가 써질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5천 명이 모이면 우리는 7천 명이 모여야 된다. 왜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 7천 명을 하나님 감춰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니까요, 이 의인 10명을 5천만 명으로 우리나라에 계산을 하니까 이 7천 명,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300명 군사를 하나님이 통해서 1,000명이 왔는데 300명만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걸 또 우리나라 5천만 명 계산을 해보니까요,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000명만, 정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만 있으면은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저는 이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닷물 2.5, 이게 또 계산하니까 약 2.5%가 됩니다. 목사들의 2.5%. 그리고 바닷물이 2.5%에서 2.5%만 되면은 온 세상에 더러워졌던 모든 것들을 다 융화시키고 용해시키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바다의 그 정화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000명 정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서 모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우리 강주 안디옥 교회를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가 좀 되어질까? 한국 교회가 다 분열 너무 분열을, 뭐 장로 교회가 여러분 교단이 200개가 됩니다. 200개가 분열되어진 데다가 좌파 우파로 또 너무 분열되어지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이런 그 운동을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어느 목사님과 또 뭐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또 제가 어떻게 관계를 유튜브를 하다가 관계를 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욕을 들어먹고 또 이렇게 우리 지금 운동 강화문 운동 하고 있는 분하고도 엊그제 우리가 또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걸 또 제가 또 어떻게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또 지금 제가 아주 지금 여기도 지금 좀 서기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우리가 모은다고 하는데 이게 세 군데 네 군데를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상처가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2.5% 7,000명이 여러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루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깔아놓은 이 바탕, 기독교적인 바탕을 깔아놓은 것이 헌법을 뭐 잘 기독교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다는 거, 국가 주요 의식을 기독교식으로 다 바꿨대요. 뭐 이 경배하는 거 이런 거 가슴 하는 거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그 다음에 경목제도, 그 다음에 군종제도 이런 것을 도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기용을 하고요, 국회에 진출을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문과 방송
사를 설립을 하고 기독교 사학 그런 학교를 많이 설립을 하도록 독려하고 YMC를 장려 지원하고 선교사를 우대를 하고 구호물자를 통해서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다 나눠주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1919년 이 이승만 대통령이 3.1절 운동하고 할 당시에 그때가 17% 17만 명이었는데 그 45년 돼가지고 8월 15일 날 35만 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50년 6.25 때 60만 명 기독교인 60만 명이 이것이 60년대 70년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1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남대문이라고 하는 그때 이승만 김구 이런 여러분들이 구한말 우리나라를 조선시대에 500년의 모든 것을 마피침표를 찍고 새로운 한국을 개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태풍 같은 바람이요 남대문 시장 상동교회라고 아실 것입니다. 감리교 최초의 의료 선교사 스크랜턴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진료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을사 조약할 때, 늑약할 때 1905년이죠. 그때 구국 집회를 했는데 상동 청년회 회장, 상동 청년 학원, 청년회 이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만들어서 청년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이준, 이상설, 이종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1400년 명의 상동파 회원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저는 의식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도적인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남꾼 하던 전덕기 목사가 유명한 분입니다. 신민회를 창립을 했는데요. 1907년에 그러니까 을사 보호조약을 하고 다음에 이혜영, 정덕기, 이동영, 이시영, 이동희 여러분 임시정부들 이름이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안창호, 윤치호, 양기탁, 이경희, 김구, 최간옥 그 다음에 김규식, 신채호 이런 분들이 다 그 교회 상동교회 출신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기초였습니다. 신민회와 그리고 나서 1919년에 파리 강화하고 나서 고종이 급사하니까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33인 중에서 기독교인 33인 중에서 16명 그 중에서 4명이 상동파 청년이고 9명이 목회를 하면서 민족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표어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것이 그 상동교회의 청년의 표였습니다. 표어였습니다. 7,000명의 이 의인들이 성경의 이사야서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요, 이 의인들이 거루터기요, 상수리 나무와, 상수리 나무와 이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다 당해도 북쪽과 남쪽이 다 황폐하게 되어져도 마지막 거루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라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토록 기독교가 아주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주일 성수가 다 무너지고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는 때에 이 우리 박용우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짖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운 이 일이 정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남쪽에 저는 이번에 여기서 부산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가 또 다른 모임을 가졌다가 그다음에 여기를 넘어오는데 이 제가 차 안에서 3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부산 서울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딱 1시간 걸리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 부산에서 강주까지 오는데 이렇게 많이 걸리나? 3시간 한 뭐 몇십 분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전철을 동서 남북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구나. 예? 저는 이 강주에 온 적이 목사님 때문에 저는 여기 몇 번 왔지 5번 평생 5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 우리가 강주와 이 구례를 해가지고 이게 남해 고속도가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대통령 윤석열 씨가 여기 전철을 낳겠다 이렇게 해서 전철을 낳고 전부 다 공짜로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겠다는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오면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동네에도 옛날에 전라도 아줌매가 몇 명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런데 전라도 아줌마가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시집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동서 남북이 꼭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하나 되어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우리 강주교회가, 안디옥교회가 일어나서 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교회를, 이 정권에 의해서 고난받고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합하고 새 국면 전환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지 마라,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교회 집회를 허가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개편해야 되겠다, 종교는 무슨 아편이다, 그리고 살인자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종교는 과학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우리가 다시금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자의적 불의한 도덕 윤리를 너무도 내로남불하고 너무도 불의하고 너무도 거짓이 산더미를 적폐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차별금지법, 낙태법, 이 평등법이라는 거, 그리고 문정부의 부패, 거짓과 이선, 주민자치법, 가정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이 도덕 재무장 운동, 정화 운동, 소금 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신과 무속, 이 종교가 온 나라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찬성하고자 하는 이 후보가 손바닥에 새기고 또 부인이 온갖 그런 하는 걸 보면서 속이 얼마나 대놓고 야단도 못하지만 저는 그래도 유튜브를 몇 번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곳으로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데 등록을 딱 해버리가지고 나는 기독교로 돌아왔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교회가 이끌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40만 명에서 100만 명의 무속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돈이 4조에서 10조까지 돈이 오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보에 대해서 방금 들은 대로 이 미군 철수 이런 문제, 우리가 이런 것에 발에 무릎 꿇지 않도록 이 안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여기 와서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강주의 전체를 다 들어서 이 운동을 단상에서 대놓고 말하는 교회는 오직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야, 정말 정말 저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서요, 저는 어제 저녁에 왔는데요, 화요일 날 저 이렇게 서야 되겠다고 목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표를 못 받았고 어제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아주 그냥 무서울 지경으로, 이야,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도 못, 잽도 안 됩니다. 가지도 못합니다.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말이죠. 네? 금식하고 부르짖고 계속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와, 강주 사람 무서워요. 네? 그 아주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걸 참고 견디고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하는 이 전사 용사 이 장군들, 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쫓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7,000명이라고 그러면 2.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5%가 여러분, 자, 우리가 2.5% 7,000명 운동을, 이게 기독교 경제 사업과 기업과 돈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언론인 2%, 자파를 깨뜨리는 이 언론 2%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 청년들 2.5%, 민족 신학교와 우리 여기 목사님께서 아까 신학교를, 그런 성교 신학교를 만드신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한번 봅시다 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민족 신학교를 만들고 정치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2.5%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 풀뿌리 민주화를 위해서 정치가를 키우고 교육가를 키우고 문화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를 키우는 이런 일을 꼭 해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 나라를 선거 때만 되면은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여연대처럼 풀뿌리 민주화 이런 것을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문화를 영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도 하고 우리 박 목사님이 저는 여러 설교를 듣지만은 한국 교회의 저 학교에다가 뭐 10만 명인가 선생님을 파송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길래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업가를 2%만 우리 강주의 정말 자유우파를 지금 외롭고 처절하고 아프지만은 2.5%만 우리가 단결만 하면은요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300명 김종준 목사님이 그걸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1300명이 또 저쪽에 있는 민주당의 사람들을 옮겨왔더라고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 80명이 강주 사람들인데 80명이 이렇게 이쪽에서 옮겨온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반드시 저는 20%가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주에서 20%면요 전국을 뒤집어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전국을 뒤집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노무현이가 저기 영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영도에 7번이나 출마해가지고 떨어지는 바보 논문 소리 들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주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강주가 우리가 어깨를 경상도 사람을 여기 한 1,000명만 데려다 놓고 같이 집회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 전철도 낮춰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면은 20%는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25%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소금물이 되어주시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이 또 동성애법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7,000명이 일어나서 2.5%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주여 말씀을 듣고 함께 서로 나누며 기도하며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를 주여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